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안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멘.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으리라.
있어 줍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다시 있어 주시네. 내가 늦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같이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석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하나님의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의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만화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 나이다 하매 만화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이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니라 만화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만화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말씀이 이루시어 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만화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이적이 일어난지라 만화가 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의 입자에 올라갔지라 만화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 만화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13장의 말씀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또 악을 행했다. 예, 다시. 예, 다시, 다시. 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악.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결단하고 탁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안 한다고 결심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하고 안 하겠다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런 반복적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정말 이 줄을 끊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40년 동안이나. 자, 지금까지는 뭐 8년, 18년, 뭐 12년, 뭐 7년, 뭐 이런 식으로다가 또 짧게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고, 이렇게 압박을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곳 통해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거든요.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땅에 평화가 오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마음이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그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지금까지 최장의 시간을 이들은 압박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정말 이러한 그 부르짖음이 없는 이런 상태에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동화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블레셋 사람 속에 그냥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 부르짖는 게 귀해요. 예,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애굽의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려오셨다고 했고요. 이 사사시대에도 보니까 그 고통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거든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세워요? 사사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을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르짖었냐 이거예요. 부르짖단 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누가 더 아파하셨냐? 하나님이 더 아파하셨다는 거죠. 예. 무능하고 무지해갖고 이제는 블레셋을 그냥 다스리게 의리껏 그러려니 그런 거려니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압박과 모든 게 그러려니 아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돼요. 이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위해 부르짖어야 돼요. 이 지구상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저 북한에서 다른 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옥에 갇히고 사람다운 삶 살지 못하고 정말 짐승보다도 못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야 하는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르짖지를 않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아파하셔. 하나님이 저것들 저거에 깨닫지 못하나 깨닫지 못하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내에게 찾아오셔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해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몸을 정결케 하는데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임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되리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급하셔가지고 저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화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우셔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너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빨리 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사사를 세워주시고 거기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40년 동안 안 하니까 내버려뒀잖아요.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는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 저거 불쌍한 거더라. 어떡하나. 하나님이 찾아보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그래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 놀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18절인가 주여 구하면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마노아가 기도했더니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대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셔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밭에 있을 때 하나님 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달려가가지고 남편에게 알렸더니 남편이 왔죠. 그 사람을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마누아가 이제 당신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우리까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까지 다 지켜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나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할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준비하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한테 준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에 나는 기묘자라. 기묘자. 우리 하나님이 기묘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마누아가 염소새끼의 소재물을 가져다가 거기다 놓았을 때에 그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불로 함께 올라가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마누아가 막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제는 우리 죽게 생겼네. 그랬더니 이 마누아의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참 지혜로. 이렇게 절망하는 마누아에게 이러죠. 여호와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말이 이루어져서 아들을 낳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가 자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이 마누아의 아내처럼 그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시대 속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되는 뱀과같이 지혜로우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때에 절망과 낙심하는 삶에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더 오히려 이제 만화처럼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은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과 꿈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삼손을 보내시고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하가지고 그를 움직이게 만들고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미련하고 둔해서 부르짖지 않을지라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고 또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쓰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누아가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듣고 임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는 사람은 다시 부르짖어야 되고 엎드렸던 사람은 다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믿습니다. 역사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임하시고 사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셔서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복된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멋진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박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만능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들의 그 속에 그저 살고 있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부르짖을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더 급하셔서 하나님 마노아의 집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삼손을 키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진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오. 성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원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주의 백성들이 있는 처소가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하며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 앞에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셔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속에 주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세포 조직 하나까지 모든 혈액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결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깨끗할지어다, 정결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 힘을 얻고 모든 얽매임과 모든 독소는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더 큰 용기를, 더 소망을 갖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로 멋진 역사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